여러분 거기 42쪽에 그 7번 축적평경인데 이게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시험이 났어. 5년 동안. 5년 동안 연방 나갔고 과연 이게 5년 동안 나왔는데 또 올해 또 나올 거. 올해까지 만약에 나오면 올해까지 나오면 6년 동안 연방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나오거나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마다 내년에 또 나올까 되게 궁금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건 5년 동안 나왔으면 이제 그 필요감이 있으니까 한번 쉬었다 갈 가능성이 많아요. 올해는.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고 숫자만 있죠? 숫자만 외우는 방향으로. 작년에 그래서 숫자만 외우자 그랬는데 작년에도 문제 나왔던 게그 숫자 나온 거니까. 일단 기본 개념과 숫자, 그 아라비아 숫자 나온 기간 있죠? 기간하고 인원수 같은 거 있죠? 그것만 숫자 나온 것만 이제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축적 변경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이거 또이 마이크가 또 여기 줄이 또 나를 잡네. 자, 축적이 변경이다. 이 축적이 변경된다는 것은 우리가 변경이라고 하는 거하고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땅값이 싼 쪽에서 비싼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축적 변경은 항상 어디에서 이 지적도 있죠? 지적도에서만 임야도는 안 돼요. 왜? 임야도는 임야도니까 축적이 두 개예요. 6천에서 뭐예요? 6천에서 6천분의 1하고 3천분의 1하고 두 개뿐이 없어요. 임야도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건 아무리 축적을 변경해도 면적이 1제곱미터니까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지적도는 뭐예요? 지적도는 지칠, 치음이니까 축척이 7개야. 그럼 만약에 6천분의 1에서 어디까지 갈수 있어요? 500분의 1까지 있어요. 그 500분의 1과 600분의 1은 면적이 뭐예요? 이건 0.1제곱미터니까 항상 뭐라고? 면적이 뭐예요? 정밀하게 바쁘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축적 변경은 어디서만 하는 거라고 지적도에서만 하고 작은 쪽에서 어디로 가는 거이고 큰 쪽으로 간다 이렇게 자 이해해 두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그래서 축적 변경의 그래서 어디에서만 그 지적도에서만 한다 동그라미 지적도 그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뭐예요? 정밀성을 뭐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에서 어디로 가는 거이고 큰 축적까지요? 물론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신청하고 등기관이 뭐 하는 거이고 안 하면 소관청이 뭐예요? 등기관이 아니라 안 하면 소관청이 뭐 한다는 게 직권한다는 점. 그럼 자 요건에 보면 실체적 요건이 있고 절차적 요건이 있죠? 뭐 실체적 요건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거기 까만 거 쳐놓은 것 중에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축척이 서로 다른 지역도가 있었다 하게 되면 예컨대 여기가 종천동이면 이 종천동이란 지번 부여 지역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뭐예요? 이 도면을 다그 지적도라는 도면을 다 만들어 놨는데 다른 도면은 다 축척이 얼만데 500분의 1인데 이 끝머리 이거 하나만 600분의 1이라면 축척의 동일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어디로 바꿔야 돼 이거 500분의 1로 바꾼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다음에 거기 그다음에 자 예컨대 여기가 충청남도 연기군이 개발 사업을 하면서 세종시가 되면서 연기군일 때는 뭐예요 논밭이니까 축척이 1200분의 1이었던 것을 몇 가지로, 자, 500분의 1로 다 바꿔줘야 되겠죠? 개발 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 실체적 요건도 있고, 절차적 요건이 중요한데, 절차적 요건은 일단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의 몇에, 3분의 2에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해요. 축척을 변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이 3분의 2가 뭐예요? 3분의 2가, 자, 이게 뭐예요? 2분의 1 나올 수도 있고, 3분의 1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 단원을 가만히 보면, 토지니까 두 글자니까 이렇게 가고, 소유자는 세 글자니까 이렇게 가고, 그래서 3분의 2, 토지 소유자, 그래서 3분의 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축척 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뭘 거친다는 얘기예요? 의결을 거친다는 게 의결을 거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반지 축척에서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대 뭐예요? 대도시시장에 뭘 받아야 돼 이거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반지 축척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절차적 요건은 시험 문제에 자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는 좀 받으자는 거죠. 3분의 2 동의 자 그다음에 뭐예요? 승인 받는다. 의결 거치고 승인 받는다. 받으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3페이지 절차 나오는데, 일단 이 지역에 뭐예요? 축적 변경을 하겠다. 이제 축적 변경. 축척을 변경하면, 당연히 뭐예요? 1제곱미터가 0.1로 면적이 바뀔 수 있죠? 그래요. 또 지번도 바뀌어요. 지번은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니까. 축적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달라지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달라지니까, 이 축적 변경도 하나예요. 토지동의 사유다. 토지동의 사유야.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반복, 뭐, 전 시간에 배운 것은 의무가 주어지는 것만 있죠? 일단 모아서 한 것이죠? 이건 의무가 주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 사유가 생기면 하는 것이지, 의무가 주어지진 않단죠. 그러면, 이 지역에 축적 변경하려면 축적 변경하겠다고 뭐예요? 공고를 해요. 이 공고하는 날짜가 며칠 이상을, 20일 이상을 공고한다. 네, 축적 변경하겠다고. 그 다음에, 공고한 다음에 뭐예요? 공고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들한테 이 경계점 뭐예요? 경계점, 예, 표시를 해달라고, 며칠까지? 예, 30일 이내 뭐예요? 30일 이내 좀 해달라고. 자, 의무를 주어진다. 토지, 자, 경계점 표시에 의무를 주어줘요. 한마디로 뭐냐면, 나중에 축적 변경이 이루어지면, 지금 이 니네가 갖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증가 감소가 있다는 게 면적이 증가 감소. 왜? 기반시설을 뭐 하다 보게 되면, 땅을 모을 수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도로 깔고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자, 면적이 줄수 있고, 면적이 늘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어차피 면적은 늘어요, 기본이. 왜냐면, 아, 축적 변경하려면 1제곱미터 단위가 어디로 바뀌니까? 0.1로 바뀌니까. 응? 그 뭐예요? 면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면적이 주는 것은 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반 사례에 도로 깔고 그러면 수용당하고 그러게 되면 면적이 줄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 그럼 뭐예요? 니네가 나중에 뭐예요? 면적이 증가되면 얼마가 증가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경계보건 측량을 실시해서, 이 말뚝 박아놓고 내 토지가 이만큼이다라는 걸 뭐예요? 표시해달라는 게, 이게 바로 경계점 표시예요. 며칠? 30일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적 측량 등 지적 정리를 중지시켜요. 나중에 뭐예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게요? 정리 등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정지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해. 자, 이렇게 토지 표시를 뭐 한다는 게 이거? 새로이 정한다. 새로이 정한. 이 새로이 정하는데, 일단 집원. 집원은 뭐예요? 뭐에 준용한다고? 축척 변경. 도축지 행정. 그래서 도축지 행정. 뭐에 준용하는 거 이거? 도시개발 사업에 준용해서 부여를 합니다. 본본만을 하든가, 본본단, 본본단, 최종본본의 다음 본본이라든가, 단지식 블록십니다. 자, 집어. 그 다음에, 지목. 자,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그 다음에 뭐예요? 좌표 있죠, 좌표. 아, 이걸 새로 정한다. 그래서 특히 뭐예요? 이 경계 좌표 면적은 당연히 뭐가 필요해, 이거? 측량이 필요해요. 축적 변경하려고 측량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아니니까? 합병하고, 지목 변경이 아닌 건다뭐 한다고? 측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토지 표시 새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번별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 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조서를 꾸미는데, 자, 이런 식으로 조서를 꾸미는데 뭐예요? 조서 꾸미는데, 종전에 뭐예요? 종전 지번이 100이라고 하는 토지는, 종전 지번이 100이라는 토지는 지번이 얼마로? 130으로 바뀌고, 면적이 200이었는데 203으로 바뀌고, 이렇게. 자, 종전하고 뭐예요? 종전하고, 종전 이 토지하고 지번이 바뀌는 거 있죠? 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지번별 조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면적 증감에 대한 뭐예요? 자, 면적 뭐라고? 면적에 대한 증감 처리하는데, 이 증감 처리를 우리가 뭐라고? 이것을 청산이라고 얘기해요.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 있죠? 감소된 면적의 차이를 뭐예요? 돈으로 환산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걸 청산. 그럼 만약에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 지적소관청이 뭐별로? 지번별로. 지번별로 있죠? 지번별로. 자, 이 땅별로, 땅 하나하나별로, 지번별로.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금액을 뭐한 다음에, 금액을 뭐예요? 금액을 미리 뭐 해서? 미리 조사를 해서. 미리 뭐 해서? 조사를 해서. 어디에? 축척변경위원회. 변경 뭐예요? 변경. 위원회에 뭐 한다는 게요? 위원회에 제출해요, 제출. 제출한다, 제출. 자, 그러면, 이 축척변경위원회 제출하면 어디에서 이제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의결로 뭐예요? 의결로. 1제곱미터당 금액을 뭐 한다는 게 이거? 금액을 뭐 한다는 게요? 금액을 정한다, 네, 금액을. 자, 그러면 금액을 정하면, 이 땅은 뭐예요? 1제곱미터당 금액이 뭐예요? 자, 예컨대, 20만원, 30만원, 40만원 뭐예요? 30만원, 50만원 뭐예요? 자, 70만원 이렇게 금액 정하죠? 그이 토지를 만약에 80만원으로 만약에 이제 정했다, 80만원. 그러면, 만약에 갑의 토지가 면적이 2제곱미터가 뭐 했으면, 증가했으면, 자, 1제곱미터당 면적이 80이니까, 2, 8, 26, 160만 원의 이익을 본 것이죠?
그럼 만약에 누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자, 예컨대 3제곱미터가 뭐 했으면 감소가 됐으면 이 땅이 뭐야? 이 땅이 가격이 얼마였으면 자, 60만 원이었으면 얼마? 36 얼마 이거? 180만 원에 뭐예요? 손실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 지금 뭐예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로서 1제곱미터 금액을 정해서 증가된 면적에 뭐예요? 자, 1제곱미터 면적을 곱해서 청산금을 산출합니다. 그럼 이 청산금을 산출하면 이 청산금을 뭐예요? 청산금을 뭐 했다는 것을 결정 뜻을 며칠 이상, 15일 이상 뭐 한다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한다니, 공고. 그래서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뭐예요? 자, 우리가 공고를 했으니까, 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봐서, 뭐예요? 와서 봐서, 와서 봐서, 자, 네가 증가했으면, 만약에 뭐, 갑이라는 사람은, 자, 면적이 증가돼서, 2제곱미터가 증가돼서 뭐예요? 160만 원에, 286, 160, 이익을 본 거죠? 이익을 봤으면 뭐예요? 납부하라는 게 납부. 돈을 내라는 게 돈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돈 내라. 그 얘기 지금.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자, 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얼마? 60만이니까 368 있죠? 368. 그래서 180만 원에 뭐예요? 자, 손실이었으니까 돈 받아가 다닌 게요. 그래서 수령하는 것도 몇 개월이라고? 이게 6개월이다니, 6개월. 6개월이에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돈을 준 것이고 이건 받은 거죠? 그래요. 이것은 자 초과액이고 이건 뭐예요? 부족액이다. 누구의 수익과 누구의 부담으로 보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게 다 누구냐면 지방, 자치, 단체 뭐예요? 단체에 뭐로 볼게 하는 게 수입이나 부담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누구의 수익과 누구의 부담으로 보냐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그럼 만약에 누구 이 지금 뭐예요? 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왜 땅이 비슷한 것 같은데 나만 80이냐? 아? 그럼 뭐야? 한 70만 원이라도 해주면 14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내가 왜 160만 원씩 내냐? 억울하다. 여기 억울하면 뭐라는 게 이거? 자, 수령 통지 받은 날부터 뭐예요?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뭐 한다는 얘기니까 이의 신청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 신청.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청산금에 대한 결정이 끝나면 자, 뭐라고 이제 확정 공고를 해요. 이 확정 공고를 하게 되면 이 확정 공고하는 이 날짜가 이 확정 공고일이 뭐가 있는 거예요? 토지 이동이 뭐예요? 이동이 자, 있는 시기로 본다. 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다른 말로 뭐예요? 지적 공부 정리 시기가 토지 이동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적은 사업이 뭐예요? 완료된 시점이고 이거는 뭐예요? 확정 공고 날짜가 뭐예요? 확정 공고 날짜가 이동 시기다. 그럼 이 날짜가 딱 되면 자, 어디에? 이 모든 토지의 공부상에 그 내용이 무한대로 바뀐 대로 다시 뭐 해주는 거? 정리해주는 날짜가 확정 공고 날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43쪽에 그 쌍가루 3번 절차가 거기 20일, 동그라미 20일 공고. 자, 그 다음에 경계점 표시 매치 30일. 공부 정리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면적 증감 처리. 그래서 청산금의 결정수는 며칠? 15일. 공고한 날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자, 납부 6개월, 수령 6개월. 그다음에 이 신청 1개월이라서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맨 밑에가 이동식인데. 날짜라도 좀 외우자, 날짜라도. 일단 3분의 동의는 외웠고. 그 다음에 누가? 그 20일 이상 공고하니까 20대 태반이 백수다. 20일 이상. 이태백이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이태백이 20일이죠? 이태백이고 3일 이태백이란 남자애가 누가 삼순이와 30일 자 언제 이 15일 이상 공고죠 15야 달 밝은 밤에 15야 뭐예요 달 밝은 밤에 달 밝은 밤에 남자자가 달 밝은 밤에 만났죠 그 다음에 자 20일이죠 20일 20일 이내 사랑하고 자 20일 뭐라고 20일 이내 뭐하고 사랑하고 그죠 20일 사랑하고 너무 오래 붙어 있었죠 사랑하고 자 청산해서 사랑하고 청산해서 뭐예요 청산해서 각각 몇 개월 살다가 6개월 살다 그다음에 뭐예요 자 6개월이면 너무 오래 살았어 또 그것도 1개월이네 뭐예요 1개월이네 의 났다 찢어졌다는 얘기죠 의가 났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의 신청이니까 1개월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태백이 20일 공고 삼순이 30일 이내 경계점 표시 15야 달 밝은 밤에, 15야 달 밝은 밤이죠? 생각해보세요. 15야 달 밝은 밤에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 노래 있잖아. 시보야 밝은 둥그대 노래 있죠? 그 누가 부른지 알았어요? 모르죠? 그거 시험에 안 나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들고양이가 불렀습니다. 들고양이. 들고양이. 길고양이가 아니라 들고양이가 불렀는데. 그러면 노래 불러, 이건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불러야 되니까. 돈 들어가죠? 이건 청상금이라는 거죠. 돈이니까. 청상금이에요. 돈 들어가니까. 같은 공고가 있는데, 이태배 얘기는 뭐예요? 그 시행 공고. 축척 변경을 하겠다는 공고고, 그 다음에 이 15야 달금 반면 15야니까 15일인데, 이거는 뭐예요? 청산금에 관한 뭐예요? 청산금의 결정 공고도 아니죠. 15야 밝은 달 가면 노래 불러, 노래,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노래방에 가서 한 번도 돈 내본 적이 없는 거죠니까. 이게 딱, 그게 감이 딱 안 들어온 거잖아요. 남이 내니까 가서 봤지, 그러니까. 아, 노래방 가면 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나도 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술을 한 10월달까지는 안 먹다가 합격자 모임 한다 그러면 가서 한 2개월 동안 먹는데 꼭 그 또 술 먹고 노래방 가자 그래갖고 노래방 가잖아요 지금. 그럼 그 회비 쓰잖아요 그러면 돈 내는 거면 만 원짜리가 여러 개 낸다니까 거기.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면 또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비용이 각 방마다 비용이 틀린가 봐요 또. 하여튼 그래서 15야 밝은 둥근, 자, 15야 밝은 둥근달을 하게 되면 이게 노래방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자, 이 청산금에 관한 얘기다. 청산금의 결정을. 그 다음에 이제 20일 청산금을 결정하고 20일 이내 뭐예요? 사랑하고 청산해서 각각 6개월. 자, 납부도 6개월이고 수령도 6개월이죠? 그 다음에 1개월 이내 뭐예요? 의인났다 의가 뭐라고? 이신정 얘기시죠? 이거라도 좀 한번 외우자, 이거라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외우라고 어디 써놨어요, 이거. 여러분, 그 노트. 자, 노트 몇 쪽에? 노트 몇 쪽에다 그걸 써놨냐 하게 되면 39쪽에 14번 있죠? 39쪽에 14번 이태백이 삼순이 와서 놨죠? 그래요. 그거 떠놨으니까 그거 보고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책에서도 해놨나요? 책에다 안 써놨나? 책에는 안 써놨어요? 책에도 뒤에 안 써놨다. 안 써놨나 보구나. 지웠나 보다. 자, 하여튼 요거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43쪽에 밑에 축적변경위원회 작년 시험 문제죠? 작년 시험 문제 그 구성에서 나왔는데. 일단 그 심의의결 기간이에요. 그래서 축적변경위원회가 심의의결 하는 것은 뭐냐면 축적변경의 시행계획안, 그 다음에 청산금에 대한 산정, 청산금의 이의신청, 그 다음에 거기 축적변경과 관련되는 뭐예요? 소관청의 부의사항 있죠? 부의사항이에요. 그러면 자,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놨어요. 그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아닌 거 물어봐서 슬쩍 뭘 집어넣냐면 축적변경에 관한 승인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승인은 뭐예요? 승인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시도이사가 승인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 승인은 누가 하는 거라고? 시도이사 승인하는 거예요. 무조건 승인 나오면 시도이사 승인하는 거지. 이 승인을 의결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머릿속에 기억이 나면 절대 틀릴 일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구성은 뭐예요? 자,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전문 지식을 가진 자 중에 소관청이 모여서 위촉해서 몇 사람 이상?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5인 이상 10인 이하예요. 5인 이상 10인 이제. 만약에 뭐예요? 위원을 2분의 이상을 뭐로 해야 되는 거이고 소유권자로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뭐예요? 과반수 찬성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과반수 찬성. 그 다음에 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일자비 심의 안건은 회의 5일 전까지 위원회에 가면 통지한다 그랬죠? 5일 전까지 통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회의하러, 왜 5일이냐면 회의하러 오라고. 오라고 5일 하랬죠? 오나라, 오나라. 그리고 오라고, 오라고 5일이다. 아니고. 그 7일 나오면 틀려요, 이거. 5일이니까. 오나라, 오나라. 그거입니다. 여러분 거기 그 대장금에 나오는 남자아이 있죠? 남자아이 옛날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봤어, 진짜? 그래요? 되게 오래됐을 텐데, 뭐. 근데 방금 때 거기서 남자가 누가 나와요? 그걸 기억할 정도면 합격이야. 야, 그게 그런 기억력이. 아, 나 어제 생각이 안 나갖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갖고. 그래서, 맞아. 그 지진이야. 그럼 어떤 여자, 어떤 분은 어떤 주부님인데, 나이가 한 50대 초반은 됐을 텐데, 그 사람이 조선시대 때 그 사람이 직위가 뭔지를 알더라고. 그러니까 직업이 뭔지를 알더라고, 직업이. 그 사람 직업이 뭔지 알아요? 장금이 사귈 때? 그러면 내금이 종사관이야. 그래서 내가 왜 지적공부,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그 등록사항 있죠? 그래서 위사종의 좌표라고 위사종이라는 게 그거야. 내금이 종사관.
근데 그 생각, 그 당시에 그 생각해갖고, 그렇게 지금 뭐, 그렇게 외워달라. 내금이 뭐라고? 위사종, 내금이 종사관이에요, 종사관. 그래서 위사종, 위사종, 그 연상에서 이렇게. 자, 종사관인데, 위종사라고 하려다가, 위종사, 위종사 하기도 발음이 좀 길어서 뭐라고? 위사종, 위사종, 그렇게 외우라는 게 갑자기 그 생각이 났고, 지금.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거. 내금이 종사관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야, 대단하다. 저거는 드라마를 한번 봐서는 그렇게, 야, 내가 그 드라마 여러 번볼 시간에 이 동영상 여러 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기시면, 자, 넘기시면 거기 44쪽은 이제 그 박스 그려놓은 곳이고, 몇 페이지? 45쪽에 토지동의 신청 승낙 있죠? 토지 신청 승낙이에요. 그래서 일단 작년 시험에 이제 사업시행자 신청 승낙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자 거기 직장의 대인청이 나올 거니까 일단 사업시의 특령은 자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토지등식이 언제냐 그게 나온 거예요. 이동식이 언제냐 나왔으니까 기본 개념만 이해하고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자 예컨대 이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런 개발 사업을 하려게 되면 어디에다가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지적소관청에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한다, 신청.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신고를 한다는 거죠. 자, 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며칠까지? 15일 이내로 뭐예요?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뭐 한다는 게 이거. 자, 신고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여기, 자, 쌍갈 1번에 토지동의 신청 나오고, 쌍갈 2번에 도시개발 신고가 먼저 나오죠? 쌍갈 2번 중간부터 먼저 보자. 도시개발 사업의 신고, 위와 같은 뭐예요? 도시개발 농어촌 정비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정법, 이런 뭐예요? 이런 사업을 하는 자는 항상 뭐예요? 며칠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에 뭐예요? 자, 그 사실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신고한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날짜도 날짜지만, 뭐가? 소관청이 중요해요. 그 시도지사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항상 소관청이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시도지사가 나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반지축척인가, 그다음에 삼합도인가, 적부심사인가 그런 내용을 보고 아니면 다 소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게요. 일단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개발 뭐라고? 개발 사업을 한다. 개발 사업을. 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뭐부터? 일단 뭐예요? 신고를 하는데, 신고하죠? 신고하는데 어디다 신고한다는 게요. 관청에 신고한다. 시도지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다. 그 날짜가 며칠이라고?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자 소재도 바뀌고 왜? 연기군이 세종시가 되니까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가 달라지니까 이 개발 사업으로 뭐가 생긴다는 게 토지에 이동이 생긴다. 이제 그 얘기였고요. 이 토지 이동이 생기면 자이 토지 이동은 뭐예요? 신고가 아니라 뭐 해줘야 되는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신청을 토지등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 신청을 어떠 한다는 게니까 또 소관청이 한다 시도지사한테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럼 신청하는데 누구만이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하는 게 사업시행자만이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 되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없는 게딱 법에서 뭐예요? 신청하지 못하는 게세 가지인데 자 복구 신청 못하고 등록 회복 신청 못하고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등 신청을 못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이세 가지가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개발사업 지역에 예외가 뭐냐? 예외는, 자, 뭐가 뭐냐? 예외가 뭐냐? 그랬을 때, 예외는, 만약에 뭐예요? 신고시 있죠? 신고시, 뭘 수반할 때는, 이 신고시에 뭐예요? 개발사업 지역에 환지를 뭐 하게 되면, 환지를 수반하게 되면 뭐예요? 환지를 수반하게 되면, 자, 뭐만, 완료 신고만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고? 완료 뭐예요?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뭐까지? 토지 이동에 대한 뭐예요? 이동에 대한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만약에 토지 이동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뭐예요? 건축업을 하는 뭐예요? 건축업을 하는, 자, 이 사업시행자가, 만약에 파산을 했다는 게, 뭐 했다? 파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 도망다니기 바쁘니까 신청할 수 없겠죠?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없다면, 자, 왜요? 시공보증자와, 자, 시공 뭐라고? 보증자와, 누가? 입주. 입주 뭐예요? 예정자가 뭐할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뭐예요? 자, 법을 뭐예요? 법을, 자, 개정해서 올려놨다는 점.
자, 그러면 거기 45쪽에 야, 토지동의 신청. 그래서 거기 1도 첫 번째 점은 첫 번째 점은 자, 도시개발 농어촌 정비 쭉 나왔죠? 그래요. 나 이런 뭐야? 이런 사업을 인해서 거기 토지동이 있을 때 동그라미 토지동. 누가라고 사업 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 토지동이 있는 걸로 봐서 토지동 신청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은 뭐냐면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뭐 했어? 이거 파산 동그라미 치고. 파산하게 되면 도망다니 바쁘니까 신청 못 하죠? 누가 하라고 이거? 시공 보증자가 누구예요? 입주해 종자. 뭐 시공 보증자 예컨대 뭐지? 자, 주택공사라든가, 그죠? 토지공사라든가, 저 공사 있죠? 그런 공사 시공 보증한 자와 입주예정자가 뭐할수 있다는 거, 응? LH공사가, 아니면 입주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절대 토지소유자가 아니에요. 누가 아니라고?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입주 예정자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거기, 그 2번, 맨 밑에 2번, 그게 작년 시험의 답이었죠? 작년 시험의 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동은 뭐예요? 형질 변경 공사가 뭐할 때? 준공할 때. 그죠? 공사 개시 시가 아니라 뭐라고? 공사가 뭐할 때? 준공할 때 토지동이 있는 걸로 본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 공사 착수시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어요. 꼭 뭐예요? 계속 그 인간이? 전 아니면 후. 그다음에 뭐예요? 자, 앞 아니면 끝. 맨날 이렇게 내는 놈 있죠? 그거 꼭 항상 고친다니까. 그래서 공사가 준공할 때지 공사를 착수시가 아니다. 그런 거 자꾸만 고치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해두세요. 딱 봐갖고 뭐예요? 뭐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시 나오면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시 나오면 보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에 아니면 시도시 나오면 뭐예요? 반지추천인가? 그거 항상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뭐, 앞이나 뒤나 끝 이런 거 나오죠? 눈여겨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앞인지 뒤인지. 예? 그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무슨 말이? 그런 걸, 그러니까 깊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글자를 단어를 잘 모아요, 그거. 가장 제일 쪼잘하게 내는 게 중개사법이에요. 그거는 뭐 가지고 치 밑도는 뭐 이런 거 치고, 그죠? 뭐뭐에 한한다, 뭐, 그죠? 그러나 반드시 막 나오죠? 그래, 어떤 분은 그것만 찍어도 50점 한다, 근데 이 중개사법 50점 갖고는 안 돼. 택도 없어요. 중개사법 80점 이상 맞아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50점 갖고는 중개사법 50점 맞아갖고 붙은 사람이 없어. 중개사법 50점. 붙은 사람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있어요. 자, 어디에 그 대의 신청 있죠? 공고 발표합니다. 자, 요 시험 문제 나온 지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으니까. 지금도 한, 그게 뭐, 몇년 됐어요? 지금? 한 5년 됐죠? 나올 때도 됐어. 나올 때 됐으니까 한번 받으셔야 돼요. 말 그대로 대의 신청이라는 게 뭐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바쁘니까, 사업 시행자가 대의 신청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대의 신청은 자, 학교 도로 철동지 나오죠? 그래서, 자, 예컨대 뭐예요? 자, 우리 옛날에 파스텔 우유 최회장께서 횡성에 있는 자기 땅에다가, 민족사관학교라는 뭐예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 민족사관학교를 뭐예요? 횡성이라는 땅에다가, 민족사관학교를 만들었으니까, 학교로 이제 지목이 바뀌었겠죠? 그걸 최회장이 바쁘시니까, 건물 짓는 쪽, 학교 건물 짓는 사업 시행자가 뭐할수 있다는 게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무슨 지목으로 되는 거? 학교, 도로, 철도. 그래서 뭐하고 합병하고 비교할 때는 합병은 뭐야? 앞에 장자가 빠져요. 왜 합병은 장학도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맨 뒤에 공채가 빠지죠? 공채가 빠져요. 요새는 이 지목 갖고 장난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 그 유지, 거기 그 제방국어 유지라고 나와가지고 유지. 그 유지예요, 유지. 이거 유원지 아니야. 유원지가 아니라 뭐라고? 유지입니다.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의 신청한다고 써있죠?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세종시가 자 이렇게 세종시가 어디에 어진동에 있는 뭐예요? 어진동 외곽에 있는 뭐예요? 토지를 뭐예요? 이 토지를 뭐 해서 이거 토지를 자그 취득했어요. 그 토지를 취득했는데 왜 취득했냐면 여기다 뭐예요? 세종시에 사는 어르신들을 모아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이 복지관을 뭐예요? 복지관을 세웠다는 점. 그리고 건물 줬으니까 자, 이 땅은 뭐예요? 지목이 뭐예요? 전이란 토지를 취득했는데 이게 지금 대의로 바뀌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시장이 관리를 해요. 자, 소관청이 관리하니까 뭐예요? 신청도 누가 하라는 게니까. 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기관 또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거기 공동주택부지예요. 공동주택부지. 이런 얘기 지금. 만약에 누가 갑을 병정 네 사람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예, 가, 을, 병, 정, 이네 사람이 의기투합합니다. 우리가 여기다 뭐예요? 고급 맨션을 줘서 맨션을 진 다음에 예, 분양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자.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럼 이런 게 공동주택 질라면 이 땅을 뭐 해줘야 돼, 이거? 합병을 해야 돼요. 응?
합병해야 되겠죠? 아,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땅이 임야했으면, 자, 집을 짓게 되니까, 대가 되니까 뭐예요? 등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등록이 전환되나? 이런 사유가 생겨죠. 토지등 사유가? 그럼 이분 바쁘시다는 얘기, 이분들 바쁘시면 누가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관리인이 하든가, 아니면 뭐이 공유자 중에서 뭐예요? 선임한 누가 대표자가 하든가, 그, 자, 무슨 신청을 합병하고 등록 전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긴.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뭐예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누가 사업시행자, 건물 짓는 사업시행자가 뭐라는 게 대신하라. 그 채권자 대신청이죠?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던 게 채권자 대신청인데 거기다 슬쩍 뭐 하나 집어넣냐면 채권자 또는 지상권자의 대신청. 그 지상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민법을 배우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아, 지상권자도 뭐예요? 그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막 그게 막 민법이 오버랩되는 거야. 어? 그리고 막 틀리고 그러지 말고 이건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없는 거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절대 공인중개사 시험은 창작을 요하지 않아요. 있는 걸 그대로 찍는 거지 뭘 요하지 않는다고? 창작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창작을, 절대 창작을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니까 창작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그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봐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정리는 좀 쳤다 하겠습니다.